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푸시킨은 예언적인 현상이다. 그렇다. 그의 등장에는 우리 러시아인 모두에게 지극히 예언적인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고 했다. 푸시킨의 작품 예브게니 오네기는 19세기 초 러시아를 배경으로 쓴 시 형식을 띈 최초의 러브 스토리로 운명 소설입니다. 예브게니 오네긴 아홉 번째. 내가 레제이의 정원에서 한 송이 꽃처럼 평화로이 피어나던 시절, 나는 아플레이우스는 애독했지만 키케로는 읽지 않았다. 그 시절 봄이 오면 신비한 계곡, 조용히 반짝이는 물가에 백조가 우러댈 때 뮤즈가 내게 나타나곤 했다. 기숙사의 내 방은 갑자기 환해지고 뮤즈는 거기서 변덕스러운 청춘의 향연을 벌이며 천진난만한 마음과 지나간 조국의 영광과 전율하는 가슴의 꿈을 노래하였다. 세상은 미소로서 그녀를 맞이했고 첫 성공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고 원로 시인 제르자비는 우리를 알아보고 무덤으로 내려가며 축복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우정의 약속을 버리고 먼 곳으로 떠났다. 그녀도 나를 따랐다. 상냥한 뮤즈는 얼마나 자주 마술처럼 신비한 이야기로 내 고요한 나그네 길을 위로해 주었던가. 얼마나 자주 깝가즈의 바위산에서 레오노레처럼 달빛을 받으며 나와 함께 말달리곤 했던가. 얼마나 자주 따브리다의 해안으로 밤 안개 속을 더듬으며 나를 데려갔던가. 바다의 외침, 바다의 여신 네레이스의 끊이지 않는 속삭임, 깊고 영원한 파도의 합창, 삼라만상의 아버지께 바치는 찬가를 들으러. 젊은 시절에 젊었던 자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제 나이에 걸맞게 성숙한 자. 나이를 먹으면서 차츰차츰 인생의 냉기를 견뎌낼 수 있는 자. 기이한 몽상에 홀리지 않는 자. 사교계의 군상과 격이 없이 지내는 자. 스무 살에 멋쟁이나 덜렁이로 불리고 서른 살에는 부잣집 사위가 되는 자, 쉰 살에 공사 다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명예와 돈과 지위를 차례로 침착하게 차지하는 자, 아무개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두고두고
되새겨지는 자는. 그러나 우리에게 청춘이 헛되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슬퍼진다. 우리가 늘 청춘을 배신했고 청춘 또한 우리를 기만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열망과 가장 신선한 꿈들이 차례차례 굳은 가을 낙엽처럼 재빨리 썩어갔다고 생각하면 슬퍼진다. 즐비하게 차려진 음식에만 정신이 팔리고 인생을 무슨 의식처럼 여겨 공통의 의견도 정열도 나눔이 없이 예의 바른 군중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건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 돌연 사람들이 웅성대더니 호란에 속삭이는 소리가 퍼졌다. 어느 귀부인이 여주인에게 다가가고 그 뒤에는 풍채 당당한 장군이 따라왔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않고 냉담하지도 않고 수다스럽지도 않았다. 좌중을 경멸하는 눈빛도 성공을 자랑하는 기색도 거드름피는 몸짓도 어설픈 기교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조용하고 단순했다. 그녀는 소위 고상한 취미에 충실한 복사파처럼 보였다. 부인들이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노부인들은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고 남자들은 더욱 낮게 허리를 굽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호를 지나가는 처녀들도 그녀 앞에서는 발소리를 죽였고 그녀를 대동하고 들어온 장군은 코와 어깨를 누구보다도 높이 치켜올렸다. 누구도 그녀를 미인이라 부를 순 없었겠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뜯어보아도 런던의 품이 있는 사교계에서 유행이라는 독재자가 서민적이고 저속하다 말하는 특성 또한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으리라. 설마 저 여성이? 그런데 닮았어. 아니야. 이럴 수가. 그 좋은 구석에서. 라고 생각하며 예브게니는 잊은 지 오래인 처녀의 모습을 어렴풋이 생각나게 하는 부인을 향해 성가시기 짝이 없는 오페라 글라스를 수시로 들이댔다. 이보게 공작, 저기 빨간 베레모를 쓰고 스페인 대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인이 누군지 혹시 아나? 공작은 오네기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 자네도 사교계를 꽤나 오래 떠나 있었구나. 잠깐 기다리게. 내 소개시켜 줌세. 대체 누군데?
우리 집사람이네. 그렇다. 오돌오돌 떨지도 않았고 핏기를 잃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심지어 입술을 깨물지도 않았다. 아무리 열심히 살펴보아도 전에 알았던 다치아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녀와 얘기를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영 되지가 않았다. 그녀가 물어왔다. 여기 온 지는 오래되었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혹시 전에 살던 곳에서 올라왔는지. 그러더니 남편에게 피곤한 시선을 돌리고는 미끄러지듯 가버렸다. 정말로 저 여자가 그 다치아나란 말인가? 이 소설의 첫 머리에 묘사했듯이 언젠가 그가 저 외딴 초원 구석에서 고귀한 도덕심에 불탄 나머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훈계를 읊어주었던 그 여자란 말인가? 지금도 그가 간직하고 있는 편지에서 속마음을 모두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던 처녀, 그 처녀란 말인가? 아니면 이게 다 꿈인가? 그가 한때 운명에 짓눌려 경멸했었던 그 처녀가 이제 그토록 초연하고 그토록 대담하게 그를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혼잡한 연회장을 떠나 상념에 잠겨 집으로 돌아간다. 슬프고도 황홀한 꿈속을 헤매느라 늦게 든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편지가 와 있었다. N 공작이 정중하게 야회에 초대한 것이다. 하느님, 그녀의 집이다. 암, 가야지. 가야지. 그는 서둘러 공손한 답장을 쓴다. 어쩌자는 건가? 이상한 꿈이라도 꾸는 건가? 냉혹하고 게으른 영혼의 저 밑바닥에서 무엇이 꿈틀거린 걸까? 노여움인가? 회한인가? 아니면 또다시 청춘의 고뇌, 사랑인가? 오내기는 또다시 시계를 본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윽고 시계가 10시를 친다. 그는 집을 나와 쏜살같이 마차를 달려 벌써 현관에 다다른다. 전율을 느끼며 공작 부인의 객실에 들어간다. 따찌아나는 혼자 방 안에 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나란히 앉아있는다. 오네기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침울한 표정으로 쩔쩔매며 간신히 그녀의 물음에 대답할 뿐이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들어차 있고 눈은 한 곳만을 고집스레 응시한다. 그녀는 느긋하고 자유롭게 앉아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와 이 불쾌한 상견례를 깨뜨린다. 그는 오네긴과 더불어 지난 시절의 장난이며 농담을 되새긴다. 그들은 웃음을 떠뜨린다. 손님들이 들어온다. 상류사회의 독설이 짠 소금처럼 대화의 맛을 돋운다.
여주인 앞에서 경박한 헛소리가 최소한의 거칠에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가 하면 진부한 화제도 영원한 진리도 현악도 갖추지 못한 분별 있는 해석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그 자유로운 생동감은 누구의 귀에도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도에 꽂힌 명문 귀족과 유행의 표본들, 어느 자리에나 고개를 내미는 얼굴들, 없어서는 안 될 멍청이들도 있었다. 모자를 쓰고 장미꽃으로 단장한 심술궂어 보이는 노부인들도 있었고, 좀처럼 웃지 않는 귀족 처녀들도 몇 명 있었다. 국사를 논하는 외교관도 있었고, 흰 머리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캐캐 묵은 재담을 주절대는 노인도 있었다. 무척 예리하고 재치 있는 재담이었지만 요즘 듣기에는 어쩐지 우스꽝스러웠다. 경구만을 너무도 좋아하여 모든 일에 화를 내는 신사도 있었다. 설탕이 너무 들어간 이 집 차도, 부인들의 늘 같은 태도며 신사들의 말투도, 무슨 뜻인지 통 알 수 없는 소설에 관한 해석도, 두 자매에게 하사했다는 황제의 배지도, 잡지의 거짓말도, 전쟁도, 내리는 눈도, 자기의 부인도 그의 화를 돋우었다. 거기에는 또한 점잖지 못하기로 소문난 브롤라소프도 와 있었다. 그자로 말할 것 같으면 풍자 화가 생프리어, 앨범마다 그대의 연필을 닳게 한 사내다. 문가에는 또 다른 무도회의 독재자가 성지 주일의 천사처럼 붉은 뺨에 꼭 끼는 옷에 입을 꼭 다물고 차렷자세로 마치 잡지에 실린 그림처럼 서 있었다. 여행 중에 우연히 들른 지나치게 뻔뻔스러운 어떤 신사는 죽어라 점잔을 빼는 통에 좌중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말없이 주고받는 눈길은 그에 대한 일동의 판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의 오내기는 그날 저녁 내내 따지아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에 빠진 가엾고 순박하고 소심한 소녀가 아니라 냉담한 공작 부인. 저 도도하고 화려한 네바강에 범접할 수 없는 여신인 따지아나를. 아, 인간들아, 너희는 모두 인류의 어머니 이브를 닮았구나. 너희가 가진 것은 마음을 끌지 않고
뱀이 자기한테 신비의 나무에게 오라고 너희를 자꾸만 불러댄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라. 그것 없이는 낙원도 낙원이 아닐 테니까. 따찌아나의 변화는 놀라웠다. 얼마나 야무지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었는가. 답답한 상류층의 기교를 얼마나 재빠르게 몸에 익혔나. 누가 감히 저 기품 있고 저 초연한 야훼의 여왕에게서 유순한 소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가 한때 그녀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니. 그녀는 꿈의 신 모르페우스가 찾아올 때까지 밤의 어둠 속에서 그를 생각하며 처녀다운 슬픔에 젖어 있었다. 울적한 시선을 달에게 보내며 언젠가는 조촐한 인생의 열어를 그와 함께 가리라 꿈꾸고 있었다. 의혹의 여지는 없다. 가엾게도 예브게니는 어린애처럼 따찌아나를 사랑하고 있다. 밤이고 낮이고 사무치는 연모의 정에 괴로워한다. 이성의 준엄한 질책도 못 들은 척 그는 날마다 그녀의 집 현관의 유리문 앞에 마찰을 댄다.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르며 그녀의 어깨에 부드러운 털목도리를 걸쳐주거나 뜨거운 가슴으로 손을 잡아주거나 그녀 앞에서 얼씬거리는 잡다한 시종의 무리를 물리쳐 길을 터주거나 손수건을 집어주면서 더없이 행복해한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죽을 듯이 발버둥쳐도 그녀는 본체만 채 집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주고 손님들 앞에선 한두 마디 건네고 때론 인사만 끄떡하기도 하고 때론 아예 아는 척도 않는다. 교태라곤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 상류사회에선 그런 것을 참아주지도 않지만 오내기는 핏길을 잃어갔지만 그녀는 관심도 동정심도 없는 듯했고 오내기는 수척해져 마침내 거의 폐병 환자처럼 되어버렸다. 모두들 의사에게 가보라고 권하고 또 이구동성으로 온천에 가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는다. 차라리 죽은 조상들에게 어서 데려가 달라고 편지를 쓰는 편이 낫겠다. 그런데도 따찌아냐는 눈썹 하나 까딱 않는다. 여자란 그런 법. 그러나 그도 만만치가 않다. 물러설 생각은커녕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굳세게 버티고 있다. 병약한 몸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더 대담하게 그 허약한 손을 들어 공작 부인에게 열렬한 구애의 편지를 쓴다. 비록 편지 따위는 당연히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랑의 고통은 이미 수위를 넘었다.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예브게니 오네긴 열 번째로 마지막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